벚꽃의 고대 정령 에테르니아가 정령의 땅을 습격했습니다. 휘몰아치기 시작한 그의 불꽃은 점점 더 커져 다른 형제들까지도 모두 불사르려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령의 땅을 구해주세요. 힘이 어떻게 이곳까지 온 거지? 상관없다. 네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계획을 방해할 순 없으니. 내가 올 것을 알고 있었군. 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진 것 같다. 먼저 가라. 이 어설픈 함정을 해제한 뒤 따라가지. 했습니다. 어서 여왕님께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여왕은 엘조인의 힘을 가졌지만
케허가 된 이 땅을 구하지 않았다. 여왕은 또 다른 죄인이고 방관자다. 이제 로헨델은 바뀌어야만 한다. 정령들의 마력이 혼탁해졌고, 대체 왜? 시간을 끌어라. 내 힘을 빌려주도록 하지. 이걸로 혼탁한 정령들은 사라졌다. 이제 마음껏 싸우도록.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는 없다. 게르디아, 나의 신뢰를 저버렸군. 당신이 우리에게 한 짓! 이야기를 듣고 있을 시간은 없다. 수고했다. 네가 아니었다면 늦을 뻔했군. 어서 온다트를 해방시켜야 한다. 늦지 않게 도착했군. 를 끼쳤군요. 감사합니다. 아제나님, 에페르니아가 알고 있다. 이제 배신자를 붙잡을 차례다. 에페르니아의 지도부. 에페르니아는 지금 자신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의 불길을 몰아내어 길을 열어드리죠. 부디 에페르니아를 막아주십시오. 치열한 전투가 될 거예요. 정령의 가호가 그녀와 함께합니다. 부디 에페르니아를 막아주세요. 감히 불꽃의 땅에 발을 들이다니. 그래 다 깊숙이 들어오거니. 이놈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뜨거운 불길을 남겨줄 테니.
젤리스 세계에 왔지. 이제 불꽃이 너희를 심벌할 것이다. 나의 분노가 모든 것을 불태우리라. 땅에서 이런 멍청한 짓을 벌이다니 실망스럽구나, 에페르니아. 신자의 품속엔 칼날이 숨겨져 있는 법이지. 아브레슈드! 무너진 방벽과 쇠락한 정령들의 여왕. 그래, 보이는구나. 너의 죽음과 로헨델의 파멸이. 돌아가자.